거기서 목숨 건다니까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색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색이라고. 그렇게 색은 허망한 거다. 불교에서는 색은 허망한 거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수 없는 색은 허망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도 세상이 사는 삶의 현상, 그런 게 이거는 불교에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왠가 하면요, 색은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카톨릭에다가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리고 또 자기들도 못 알려요. 왜냐하면요, 말법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건, 불교도 이게 잘 알아들으세요. 불교도요, 정법이 아닌, 정법은 구전심서예요. 구전심서 아십니까?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정법이죠. 그 다음에 상법은 뭔가 하면요, 경전주의 이주예요. 경전을 가지고 법을 전하고 주고받고 해요. 그게 개법에 되면은 뭔가 하면 탑사경고 위주예요. 탑사경고 위주. 탑사경고 위주는요, 탑이나 산하, 산은 사찰이죠. 탑사를 여기다 사람들이 마음이 꽂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걸 짓는 거예요. 이게 말법세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말법세 현상이요. 불교가 말법세가 됐다. 그건 뭔가 탑사경고예요. 돈, 그래서 스님들은요, 돈만 생기면 탑 만들어요. 돈만 생기면요. 우리 교당 그러지 맙시다요. 북일교당요, 그만하면 충분했어요. 불교당요. 불교당, 뭐, 남중교당은요? 남중교당도 그만하면 충분했죠. 뭐 또 더 갖출 거 있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말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성당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요, 이제 이게 이제 색이 나오니까.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가보신 분, 또 환타님, 인도 다 안 다오셨어요? 환타님도 안 다오시고, 아무도 갔다 오신 분 없네. 그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타지마할. 진짜 아름다운 집입니다. 타지마할. 그건 세계적 관광지예요. 그 타지마할을 짓는데 누가 지은 거 하면 왕이 지었어요. 근데 타지마할을 그 왕이 왜 지었는가 하면은, 왕비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의 무덤을 만들겠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드는데 그것이 타지마할이에요. 그래서 그 타지마할을 다 짓고 나서, 타지마할 그 안에 다 들여다보고, 이른바 물도 이렇게 그 주변 정리까지 정말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타지마할의 그 아름다운 전경이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 거기에 탁 비칩니다.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럼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말이죠, 그 이제 이게 요새 조명하잖아요, 조명요. 지금은요, 소리와 조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요. 소리와 조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제가 부산 아세안 게임에 개회식에 갔잖아요. 6만 관중이 모였는데, 6만 관중을 말이죠, 환상의 도가니로 집어넣는데, 그 환상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그 매체가 뭔가 하면요, 소리와 빛이에요. 소리와 빛, 이 두 가지를 가지고 6만 대중을 환상의 두 가지로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자기기가 발달돼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요, 착착착 되도록 돼 있거든요.
내가 뭐 하다 그거 갔어요. 그저저저저그타지말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 막지한가 하면요. 그래갖고 이제 왕비가 왕이 왕비의 무덤을 이제 타지마할을 완성을 다 했잖아요. 완성을 해갖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이제 이게 그 그림자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물까지도 다 완성을 시키고 주변 정리를 싹 하고 나서는 다 끝내고 나서 그 공사에 동원됐던 건축가들 있잖아요. 그 공사에 동원됐던 건축가들. 그 건축가들의 손을 다 끊어버렸어요. 절단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다시는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 엄청나죠?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의 탐욕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 색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맞죠? 참, 부처님께서 색, 시각.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인간은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일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의 모습아! 반야심경에서는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반야심경에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 형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색과 안개, 시각, 이 시각이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문화적으로 대단한 거다. 시각과 색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그 문화적 문화적 유산이죠. 유산. 이 문화적 유산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색과 안개예요. 색과 안개가 다 인류의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나라를 그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불국사. 불국사 한번 가보셨죠? 불국사 가보셨죠? 그 불국사로 올라가려면은 일주문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보면은 청운교, 백운교가 있죠? 그 다리가 있어요. 그 청운교, 백운교를 이제 언제든지 이제 불교의 그 다리 이름이나 그 청년암, 백년암 이런 이름은요. 청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청이라 그래요. 또 백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름도 높은 곳에 있어야지 백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운교.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 그 다리를 그걸로 올라가면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올라가면은요, 그 다리를 그 이제 불국사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딱 올라가면 양쪽에 대웅전 옆에 다보탑, 설카탑이 있죠. 다 국보잖아요. 청운교, 백운교도 국보고 그 있는 누각 그것도 다 국보예요. 전부 국보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유산은 다 뭔가 하면 색과 안개에 해당되는 거다. 맞죠? 다 색과 안개에 해당돼.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도자기 다 훔쳐갔어요. 다 도둑질해 갔어요. 엄청 많은 도자기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갖고 이름도 자기들 이름으로 다 붙여놨어요. 도자기 이름을, 우리나라 도자기를 저기들 이름으로 어떻게 붙여놨는가 하면은요, 내가 이름만 한번 대볼까요? 고백기, 이라보, 도도야, 다 일본말이죠. 이게 뭔가 뭐 한국 도자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저것들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뭔가 뭐요, 세계의 문화라니까요. 세계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도자기. 자기들은 그런 세계의 문화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것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고백기, 뭐 도도야, 정호, 뭐 이런. 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 이제 이 인간이 만든 문화적 기저에는요, 이 문화유산인데요, 이 문화적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면요,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든 문화적 유산, 문화적 유산의 기저에는요, 밑바탕에는 의, 식, 주, 이것이 이제 깔려 있다. 의는 뭡니까? 어복이죠. 첫째, 어복이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잖아요. 맞죠? 어복이라는 것은요,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꾸 한복을 자꾸 입고 이거 입으니까는 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결정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시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각이 딱 서서히 생겨. 그게 이렇게 입고 이제 법회 보러 갈 때도 이제 이 법나부 안 들어오고 그냥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옷을 이렇게 다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지난번에 산책을 갔다 오는데, 저 수도원에 있는 두 분이 오다가 내가 이제 새카만 그 등산복을 아르위로 딱 입고 딱 이렇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다 이제 세 사람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아르위로 새카맣게 입으니까 어떻게 청년 같구만.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됐습니다. 한복을 안 입고, 한복 입는 것만 보다가, 그 이제 지금 그 양복인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의를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즐겨 입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시각과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자, 이거 지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 전에요. 우리가 성철스님, 성철스님 아시죠? 성철스님이 입었던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 누비옷.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옥타님 그거 봤어요? 사진으로 봐, 직접 봤죠, 옥타님? 자, 이 누비옷을 말입니다. 집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누비를요. 그러니까는 한국 선사 선문의 대표적인 옷을, 그 누비옷 하나에다가 대표적인 옷을, 그 대명사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내가 지금 이 뭐 누비옷 하나가 뭐가 그까지 그 가지고 그러냐 했어. 아, 근데 제가 교조원장을 딱 됐잖아요. 되니까는요, 전주에 있는 어느 교도관 말입니다. 저한테다가 누비옷을 하나 딱 해줬어요. 아이, 근데 이 누비옷이 말입니다. 어떤가 하면, 보통 누비옷은 자동차, 자봉침 이로 가지고 이렇게, 누빌 거 아닙니까? 그 해가지고. 했는데, 내 이 해준 이 누비 두루마거든요. 한 땀 뜬 거요. 뜬 것을 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 더울 추울 때 지금 그걸 입습니다. 근데 빨리 좀 터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나도 집어야지, 이제 성철 스님이 되지.
뭔 소린 거 몰라요? 이게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그게 터지면은요. 또 손으로 누비야 돼요. 그건요. 한 땀 한 땀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두루막 함불의 누비를 그렇게 회색으로 말이죠. 누비를 한다는 것은 수백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 수백만 원이 들어간 누비 옷을 내가 지금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는 한 차례 입으면 내가 세탁소 지금 주고 해요. 근데 하여간 내가 얼마 더 살란가 모르겠는데요. 살아가지고 그 놈이 누빌 뜨거가 돼가지고 나도 원불교 선문의 대표 저 누비옷을 보라 하는 그런 말이죠. 누비옷을 내가 만들고 싶다니까요. 이게 말은 뭐 색 아닙니까? 색이죠. 의예요. 그것이요. 색 중에서도 의요. 그래서 이 색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저기 저 영국 여왕이에요. 우리나라 맞죠? 영국 여왕이 한 번 왔습니까? 생일상 어디서 받았습니까? 안동하회에서 받았죠. 옥타님이 안동하회 여러분 가보시겠네. 창타님 못 가보시죠? 가보셨어요? 기타님? 화타님도 못 가시고 가셨어요? 환타님도? 가셨어요? 아. 그래서 영국 여왕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일상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요.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다니까요. 이게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도 희귀한 일 아닙니까? 그 희귀한 안동 영국의 여왕이 방문해갖고 자기의 생일상을 내가 어디서 받을까 하다가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자기가? 상을 받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전통의 찻사림을 해가지고 대접할 것이고 그 전통 찻사림으로 자기는 대접을 받겠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안동 하회마을을 선택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색을 이걸 말이죠. 뭐라고 그랬다. 무한계사. 그래서 시각에서도 이것도 무지요. 무다 그랬다. 무라고 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이건 뭐 안개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참 이제 수많은 지금 안개가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정립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의 다음에는 의 이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요. 이 전주에 있는 한복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가 책을 한 거 썼어요. 책을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요. 나는 한복 입고 홍대 간다. 뭔 뜻이에요? 환타님 뭔 뜻이에요? 홍대 간다. 홍대가 어떤 곳이에요? 화타님도 다 젊은이들의 대명사입니까? 자기는 자기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는 홍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뽐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뭔가 하면요, 한복이 세계 문화의 패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의 꿈이에요. 나는 전주 사람이다. 나는 한복 입고 홍대 간다. 그래서 우리 한복이 말입니다. 세계의 패션이 되는 것, 이것이 이분의 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계의 패션이 되다면은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전통 한복만 갖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다양한 색깔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부산에서 아시안 저 교구장 할 때요, 세계 제2차 합창 대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세계 제2차 합창 올림픽, 세계 제2차 합창 올림픽 이런 행사도 있더라니까요.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합창 올림픽을 했는데, 우리 합창 올림픽을 출전하는 원음합창단, 부산교구 원음합창단 있죠? 그 원음합창단이 옷을 내가 어떻게 입히는가 하면요,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 하나가 한복장이 있어요. 그 한복장이요, 전통 한옥을 50벌 할수 있는 한복의 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딱 갖고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기지를 우리 합창단이 세계 합창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50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합창단 전체를 합창을 한복으로 쫙 해피가지고 무대에다 세운 거예요. 굉장히 그 무대가 말이죠, 완전히 이색적인 무대가 됐잖아요. 노래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했을 것 같, 못했어요. 근데도 그옷 하나가 말입니다, 완전히 대중과 청중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갖고 뭘 땄는가 하면 동메달을 따버렸어요. 동메달을 땄다니까요. 이게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 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 식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의 다음에는 이제 그저 전통 문화의 형식은 제일 처음에 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이죠. 식 먹는 것이죠. 자, 먹는 거. 이 먹는 것은 이제 먹는 것은 이가 왜? 아, 서리구나. 근데, 이게 이제 시각을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이게 이제 의식주거든요. 의식주에서 이걸 지금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요. 그러면 식도 색이 생기죠? 식도 색이 안 생깁니까? 색은 뭔가 음식의 모양이에요. 모양을. 그래서 모양이 좋아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그저 음식을 딱 차려내면은 먼저 뭐로 보는가 하면 눈으로 보죠. 음식을요, 맛으로 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본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가는데도 어떤 음식점을 찾아가면 분위기를 찾아가잖아요. 맞죠? 분위기 있는 음식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맛은 다음이라니까요. 맛은 다음이고 분위기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왜 비싼가 하면은, 호텔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색들의 그 장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이 보태지니까는 호텔의 음식값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모든 식도 말이죠. 식도. 실은 색, 음식의 모양. 그래서 이건 분위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음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 그럼 한국 전통에서 가장 음식이 달라지는 음식이 보면요, 제사상에 과일을 놓는데 제일 먼저 놓는 과일이 뭡니까? 조. 대추조예요. 조를 왜 음식 제사상에 제일 먼저 놓는가 하면, 조는요, 뭔가 하면은 임금이 입는 곤룡포예요. 임금이 있는 곤룡포 있죠? 곤룡포의 색깔하고 대추 색깔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대추 놓고 제사 지냈어요. 임금 나오거라. 그런 뜻으로 대추를 제일 먼저 놓는 거예요. 세상의 과일 중에서 제일 맛대가리 없는 것이 대추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추 안 먹어보시는가 봐요, 지금. 달콤하고 그래요, 대추가. 그것은 안 말려서 있을 때고, 제사상에 놓는 대추는요, 전부 말려가지고요, 삐들삐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총에 절여가지고요, 그걸 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요, 이 상차림. 이것도 문화예요. 상차림도 문화예요. 이게 엄청난 문화입니다, 상차림이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제가 영국 여왕 얘기했잖아요. 그 세계상을 하회 가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상차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상차림 때문에. 그래서 이 상차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화거든요, 이것이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상 차림을 예를 들 때 조, 율, 이, 시 그러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과일들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제사 지낼 때 수박 놓고 이렇게 해놓고 전부 사과 놓고 그렇게 지내죠. 예전에는요, 사과, 수박 이런 것들은 제사상에 올라가도 못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조, 율, 이, 시. 그건 왠가 하면요, 율은 밤이잖아요. 밤은 항상 새알이죠. 새알. 밤이 탁 터질 때 새알로 터진다니까요. 새알이 뭔가 하면 삼정성이에요. 우리 집에 삼정성 나거라. 그 다음에 육판서예요. 씨가 여섯 개가 있어요. 예, 배. 예. 그러니까 조율 이시 이것이 뭔가면요, 다 이런 상차림인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그것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도 돼 있었다니까. 육아의 제상차림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상차림 이것이 이제 하고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 이제 주는요. 주는 참 많죠. 색이 이게 이제 주인데 바로요. 주는 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 우리나라 사찰 제일 오래된 사찰이 어디죠? 부석사 무량수전. 가보셨죠? 목탄님도 가보셨죠? 부석사 무량수전, 배 흘림 기둥이라 그래. 배 흘림 기둥, 그 기둥,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내려오는 배 흘림 기둥. 이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모든 사찰들이 참 이게 생성돼가지고 다 국보, 뭐 이런 걸로 전부 지정돼 있고, 뭐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같은 거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죠. 이게 다 지금 국보로 다 지정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 주문화예요. 예, 주문화. 이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의식주, 색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자, 제가 원문만 외울게요. 불토장엄자는 적비장엄일세 심영장엄이라. 이 말 들어보셨죠? 불토장엄자는 적비장엄일세 심영장엄이라. 뭔 말입니까?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심영장엄이라. 아니, 적비장엄이라. 이 곧 장엄이 아니라 장엄을 안 하는 거야.
장엄을 안 하는 것, 그거를 일러서 시명장엄이라, 이를 일러서 장엄이라고 한다. 장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장엄은 형상적인 현실적인 장엄이 아닌 장엄할 수 없는 것을 장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엄이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장엄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간불토 장엄. 세간불토 장엄이에요. 이게 절 짓고 이제 기둥 도로 내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그 세간불토로 이제.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좀 이제 단청하고 단청요. 단청. 아, 우리 지금 정문에 있는 문불교 익산 성지 하는 그 현판 있죠? 그 현판을 말입니다. 오칠을 한번 하고 나니까요. 오칠하기 전에 시큼했거든요. 근데 오칠을 하고 나니까 그 오칠이 탁 드러나니까 빨개졌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빨개지고 나니까는 저녁에 말이죠. 그 한 번씩 도착해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것도 세간불토 장엄이거든요. 그래서 오칠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완전히 인물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 세간불토 장엄이지. 자, 세간불토 장엄. 첫째는 세간불토 장엄. 두 번째는요, 신불토 장엄이에요. 이 신은 뭡니까? 몸불토 장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이렇게 저녁마다 세수하고 면도 하고, 저도 오면서 지금 저기서 지금 메이크업하고 왔잖아요. 이게 신불토 장엄이거든요. 신불토 장엄. 이게 두 번째 장엄이에요. 장엄을 하는데. 그럼 세 번째 장엄. 신불토 장엄. 마음불토 장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불토 장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토 장엄은 뭔 장엄이냐? 세간불토 장엄, 신불토 장엄이에요. 세상에서는 신불토 장엄, 세간불토 장엄하고 신불토 장엄한다. 그래서요, 경주 남산, 내가 자꾸 계속 얘기하자면 경주 남산은요, 부처님이 말이죠,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 다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세간불토 장엄이에요. 경주 남산을 불토로 장엄해 놨어요. 그 세간불토 장엄이다. 그런 것들은 장엄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장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불토 장엄, 몸불토를 아무리 장엄을 우리가 해도 이것도 장엄 아니에요. 형상적인 것을 장엄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장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요. 옷도 좀 멋지게 입을 수도 있고. 아, 우리 지금 이제 법복 불사하는 지금 우리 교무가요, 금년에 지금 저 법이 선급할 거 아닙니까? 이 옷이 천벌이 들어왔대요. 이걸 해내야 돼요, 천벌을요. 이것도 이 옷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은 안 하겠지. 그, 저, 흰옷 있죠. 그게 법사가 되면은 이 옷까지 입으시지만도 이제 법포가 나오면은 흰 학복만 입죠. 흰 학복을 다 주잖아요. 그게 흰 학복을 지금 천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포가 천명이 나오니까. 그럼 엄청난 지금 신불토를 장엄을 해야 돼. 그거 한번 입히는데요. 자, 이런 걸 말한 거죠. 금강경에서. 불토 장엄단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세간불토나 신불토를 장엄하는 이런 장엄이 아님일세, 적비장엄일세, 시명장엄이라, 이를 일러서 장엄이라고 한다. 신불토 장엄. 그거는 장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장엄. 이거를 시명장엄이다. 참장엄이다. 참장엄.
이 이치가 심볼토 장엄의 이 이치가 말이죠. 뭐와 톡하는가 하면요. 세계 구애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형상적인 시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세계 구애를 받고 장엄을 하고 거기다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새 지금 유행되는 단어예요. 뭔 단어가 있는가? 시각 디자인이라. 시각 디자이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찌 환타원님은 이제 시각 디자이너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교무 중에서도 북 디자이너, 책을 디자인하는 이거 전공한 이제 그 교무님이 계셔요. 그리고 사실 신문들 이렇게 편집하잖아요. 그 다 디자이너들이 다 편집합니다. 그 다 디자이너들이 다 편집을 하고 이제 이 시각 디자이너 이제 이것이 지금 이 말이 많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시각 디자이너의 원형은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이게 시각 디자인의 원형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디자인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은요, 광고 매체로서의 회화적 표현 수단이에요. 광고 매체. 이 광고 매체는요, 이 우리가 TV 광고를 내는데 30초 나오나요? 한 30초 정도 나오죠? TV 광고 한 꼭지 나오는데 한 30초, 40초 나오나요? 20초 뭐 하여간 뭐 30초 안으로 뭐 되든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가장 시각적으로 이 20초 20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시각적으로 인상을 팍 심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지금요, 우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요새 지금 먼저 JTV 뉴스 내가 보는데, JTV 뉴스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근데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모양이요. 수소 자동차. 이제 전에 만든다고 회사팀은 지금 만드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공기 청정기가 이제 어딜 도로를 주행한다. 그러면서 수소를 떼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니까 주유소는 들어가지도 않고 휙 가는 그런 그 광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요, 마스크를 딱 아가 쓰고 나가려 할 때 마스크를 딱 벗겨고 내보내요. 왜냐? 현대 수소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안 생긴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주에 이 얘기를 할 때 이 우주에 75%가 수소다 그랬죠.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75%가 수소예요. 그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현대에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가장 어필하게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머리를 짜내겠습니까?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다가 생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자,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 있으면요. 이거 옷도 말이죠. 옷도요. 옷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놈하면 그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저 하는 모델 디자인,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가지고 걸음 걸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쇼, 쇼 할 때 보는 거예요. 패션쇼, 예, 패션쇼.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이것들, 이게 다 왜 이것이 생겨났는가 하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시각이라고 하는 것, 시각. 이것 때문에 말이죠. 생겨난 모든 문화다, 이 말이에요. 문화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화들을 말이죠.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오한을 말씀하십니다. 오한. 오한의 첫째 뭡니까? 오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오한. 첫째. 아니, 순서별로 해야죠. 육안. 두 번째는요. 천안. 아따, 참. 세 번째는요. 해안. 네 번째는요. 법안. 다섯 번째는요. 불안. 아, 이거 다섯 개 나오는데 힘드네요. 이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부처님은 오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한은요. 이 육안. 여기서 말하는 육안이 색을 봐가지고 시각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육안이 색을 봐가지고 일으키는 안개, 안식,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뭐냐,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을 가지고 일으키는 시각, 생각, 그것은 맞는 거다 이 말이죠. 맞는 거다. 아시겠죠? 확실하죠? 자, 우리가 말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그 내용들을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현실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해석을 해줘야지만이, 아, 그런 해석에 따라가지고 현실의 어떤 인간 생활의 방향들이 바꿔져 나가고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나 하다가 보니까 한 시간이 갔네요. 근데 이게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불안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요. 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